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T 코리아 MDG 부서에서 MCU를 총괄하고 있는 최경화입니다. MDG 부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다음에 이스키아피론 메모리 또는 CQ 마이크로 등의 디지털 제품군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MCU 분야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코로나 관련된 그런 제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같이 해줬는데 사실 올해에는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 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니즈가 많이 늘어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쏠려 있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그 니즈는 증가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MCU 분야도 이제 ST30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유명한데, 이제 ST30이 디스커버리 데이 이제 이 행사가 이제 매년 이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2007년도에 샘사미가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로 비슷한 행사를 매년 가져왔었어요. 근데 제가 2017년에 지금 행사명인 샘사미 디스커버리 데이라는 이름으로 고착을 시켰고, 그때부터는 6월, 8월 이런 비슷한 시기에 이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샘사미 디스커버리 데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발견하시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샘사미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된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고객들한테 제안을 드려서 고객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사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설명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난해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했을 때 집중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작년에 샘사미를 개최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에 힘입어서 올해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하게 됐거든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장소 이동을 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준비할 때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올해도 이제 준비하게 되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솔루션들 또는 이제 협력사 초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는 이제 신규 제품과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각 세션들을 이제 연결 지을 수 있는 큰 이제 맥락을 보면 산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IoT와 휴먼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IoT 전반에서 요구되는 해결 과제인 노드에서의 가격 절감 또는 로파워 구현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샘사미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는 이제 이 제품들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안정되게 고객들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느냐. 이 또한 샘사미에 있는 와일리스 제품군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샘사미 MP1이라는 제품 또는 이제 터치 GFX 같은 그래픽 솔루션을 통해서 휴먼 인터페이스를 또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샘사미의 기본을 가지고 구현하고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휴먼 인터페이스까지 전 부분을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저희 파트너사가 이제 한 군데에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요. 한콤 MDS라고 해서 그쪽에서 연사로 참여하셔서 샘사미 MP1이라는 제품에서 이제 멀티코어 디버깅을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소개하실 예정입니다. 엔지니어들에게 제 하고 싶은 말 일단 네. 뭐 엔지니어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도가 나가는 반면에 이제 개발자들은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샘사미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들은 이런 빠르게 흘러가는 시장 속도에서 개발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샘사미 디스커버리 데이 통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많은 솔루션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STEM 32뿐만 아니라 좀 더 시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STEM 32 제품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코 시스템 또는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고객들한테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STEM 32가 시장에서 반응이 괜찮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좀 더 노력을 해서 고객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STEM 32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